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요르입니다. 송덕수신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마요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거부받은 후에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양가로 1번에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는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수 있고, 그때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파산하면 그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매수인은 환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양가로 기억.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571페이지 양가로는 강제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에서는 이미 개시된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을 배제를 구하는 것인 만큼 그 소유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는 위 손땡땡을 대위하여 위 김땡땡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강제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 소유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필경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법률을 위한 유업이 있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그밖에 매도인이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여전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이다. 양가로 4번 만약 매도인이 자신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근거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문제이다. 여기 관하여 학설은 1번에 물권적 기대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 2번에 민법 213조 단서에 기하여 매수인은 로마법 인정되었던 매각되어 인정된 물건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3번에 위처럼 213조 단서에서 근거를 찾되 매각되어 있는 항변을 강조하지 않는 견해. 또 나뉘었다. 그리고 판례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인도 부담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채무를 가지는 채권자로서 그를 수령, 보유할 권한이 있다. 그 결과 매도인은 특정물 채무자로서 그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한 것은 비록 법률적인 소유권에 기하여도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매수인은 위의 의무로
이후로 제20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전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판례 보았습니다.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 처분이 있다 할 것이다. 1인기 건물에 대한 양도 담보 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물론 건물의 572페이지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물권적 기득권의 인정 여부. 견해에 따라서는 물권 취득을 위한 요건 중 일부는 이미 갖추어졌으나 다른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물권적 기득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는 학설은 어떤 요건이 구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견해가 나뉜다. 물권행위만 갖추어지면 된다고 하는 문헌도 있고 그 외에 점유까지도 취득해야 한다는 문헌도 있다. 기득권의 인정설은 그 이후로 동그라미 1번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등기서류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2번에 물권행위 점유를 갖춘 부동산 양수인의 보호의 필요성, 3번에 판례도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유사한 보호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이론을 등기청구권 중간상각 등기 점유 취득 시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권적 기대권의 인정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그 이후로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중간생략 등기와 등기청구권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 2번에 우리 법상 부동산 취득자의 지위가 완고하지 않다는 점, 3번에 기대권의 공시 방법이 없다는 점, 4번에 인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든다. 생각건대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행위 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있기 전에 양도인이 처분하면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되어 양수인의 지위는 물권적이라고 할 만큼 확고하지 않다. 그 때문에 근래에는 인정설에서 물권의 본질적 성질이 절대성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대권 인정의 실익은 거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대권 인정으로 가령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까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 법상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도 필요성도 없다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